구름이나 가끔씩 안부를 물어보고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는 외딴 곳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변변한 포장도로는 물론 작은 가게 하나 없는 곳이죠. 많이 불편하고 적적하지 않을까요? 야, 상봤다. 요거 15년은 됐어. 15년. 여기서 요게 뭐가지? 자연이 있어 행복하다는 신내 마을 사람들입니다. 화천군 감동면 구만리 선착장. 아이고, 다 나오셨네. 예, 그렇게. 노부부가 탄 배는 행정선입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시장이요. 시장 보러 갔다 와요. 산골에 사는 시내마을 사람들은 우스개로 자신들을 섬사람이라 부르기도 하죠. 읍내라도 다녀오려면 배를 이용하기 때문이랍니다. 배가 출발한 지 10여 분. 시내마을엔 선착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날그날 배 닿는 곳이 선착장이죠. 꽤 불편해 보이는데 왜 노부부는 배를 고집할까요? 차를 못 댕기고요. 걸어가야 천장 댕기는데 2시간 반 내지 3시간 걸려요. 그렇게 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딱 걸으면 그러니까 우리 한참 배 타고 와가지고. 오래된 호수, 파로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신내마을을 보니 그 말씀이 이해됩니다. 저 먼산 바라다보고 뒷산 바라다보고 배 타고 들어오는 게 참 좋았어요. 맨 처음에는. 이 경운기가 동네의 유일한 운송수단이고 이 길이 가장 넓은 길입니다. 외지다 보니 도둑도 없고 대문 또한 있을 필요가 없죠. 한때는 학교까지 있었다지만 이제는 모두 7가구. 이런 고즈넉함이 좋아 노부부는 이 마을에 들어오셨죠. 올해 91 되신 할아버지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뒤 할머니와 함께 노년의 보금자리를 하나하나 꾸며왔습니다. 여기가 길도 없어서 그래. 길 없는데 이거 다 우리가 만들었지. 요만한 것 같다. 요만한 것 같다. 심은 게 이렇게 큰 거라고. 알쌍했던 나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해마다 호두며 사과, 자두를 한 꾸러미씩 내놓습니다. 거기에 노부부의 삼시세끼는 물론 자식들에게 보내고도 남을 텃밭의 채소들까지. 외롭지 않냐고요? 노부부에게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이웃이요, 구름이 친구랍니다. 산은 신내마을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세상과 단절되어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자연이 이들의 세상이니까요. 그날 오후, 신내마을 또 다른 주민은 약초낙 해볼까 하는 마음에 산에 오릅니다. 산에 자라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결국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할아버지. 삽수싹이라고 이게 한약재, 한약재. 끓여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적 드문 산골이라 귀한 약재들을 간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시작부터 운이 좋은데요. 나이 먹었다. 나이 어떤 거 어떤 거? 요거. 나이 백이 나이 백. 4군데
저 꼭대기 저게 꽃이 꽃이야. 저게 빨갛게 이건 앵두머냐고. 삼입니다. 그 귀하다는 산삼. 잔뿌리 하나 부서질라 조심조심. 요거 15년은 됐어. 15년. 여기서 요게 뭐가지? 요게 맞아. 요게 턱이에요. 요게 사람으로 말하면 턱에 협난 거예요. 요게 실뿌리고 잘 생긴 거예요. 이거 산삼은 명약 중에 명약이라 했죠. 행여 약효라도 증발될까 입기로 싸고 또 쌉니다. 산삼이란 산이 받아주고 또 허락해야만 캘 수 있는 것. 늘 비슷했던 신내 마을의 하루하루 중 오늘은 유난히 운수가 좋은 날입니다. 할아버지 댁에는 산에서 얻은 산삼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다 합니다. 뭘 보이지? 엄청나지? 응. 사진에 보여? 네. 얼마큼 왔어요? 여기쯤 네, 있지? 거기쯤 있네요. 여기쯤 있지? 네. 예, 여기 있을 거야. 이게 꿀이 여기까지 다 찬 거예요, 지금.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벌의 움직임만 봐도 어디까지 가서 무슨 꽃의 꿀을 따왔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할아버지. 신내 마을은 할아버지의 보물창고입니다. 8호 한 귀퉁이에는 자연과 더불어 신내 마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